안녕하세요.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유진우 역할을 맡은 현빈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또 브라운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많은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크린과 뭐 브라운관의 큰 차이를 뭐 차별을 두고 이렇게 연기를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이런 소재를 또 이런 이야기거리를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저희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. 네,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.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소재가 됐던 아니면 캐릭터가 됐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됐던 조금이나마 좀 다른 부분들을 찾고 그것들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증강현실 AR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 표현이 됐을 때 또 어떤 신선함과 또 자극들 그리고 또 재미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저 또한 호기심이 있었고요. 배우로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는 것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큰 이유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안기로 감독님이랑 그리고 송재전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한다는 데 또 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언젠가 한 번쯤은 꼭 같이 작품하고 싶었던 두 분이었었고 이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증강현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많은 상당 부분이 발전을 해 있고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 이제 게임 소재로 나오지만 곧 앞으로 우리에게 아주 근접해 있을 만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증강현실이라는 소재를 다룬 저희 드라마를 신선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곧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하나의 미래라고 그냥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뭐 앞에 배우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다양한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잘 레이어가 돼 있고 그것들이 탄탄한 스토리로 잘 풀어져 있습니다. 이게 이국적인 어떤 풍경 배경과 잘 맞물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